It's gonna be alright. Yeah, yeah. How can you tell? Yeah, yeah. I feel it in my heart. Yeah, yeah. It's gonna.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소에서 온라인 마케팅 MD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 가방은 이게 품절 대란템이었던 제니 코스 가방인데요. 제 가방은 아니고 언니 가방인데 제가 훔쳐 왔어요. 아주 예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파우치, 에어팟, 그리고 비닐봉지인데 이건 제가 계란을 이제 싸다마 다니는 거고요. 그리고 휴대폰 이렇게 있습니다. 파우치 먼저 네. 보여드리면 요거는 예전에 바닐라코에서 그 클렌징밤 사고 그 사은품으로 받았던 거거든요. 너무 많이 넣었지? 이렇게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건 아이소의 쿠션인데 제가 쿠션을 리필까지 다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엄청 건조한 압건성 타입이어가지고 아무거나 잘 못 발라요. 바르면 다 들뜨고 이래서. 근데 이 쿠션은 뭔가 겉에만 이렇게 차르르 하는 물광이 아니라 속된 말로 약간 좀 부잣집 피부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이 퍼프가 좋은 게 여기는 블랙이지만 안쪽에는 이렇게 베이지색이어서 머금는 양을 체크할 수 있어요. 요거는 선물 받은 파우더인데 요거는 살짝 유분감 올라왔을 때 잡아주고 아니면 앞머리 살짝 떡졌을 때로 같이 겸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립은 이게 제 인생템이거든요. 요거는 에뛰드 픽싱 틴트인데 이게 진짜 묻어남이 적고 가볍게 발려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베이스로 사용하려고 쿠팡에서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제가 여름 쿨톤 라이트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요게 루비우 컬러거든요. 기본 베이스 컬러. 근데 단독으로 발라도 뭔가 누드한 느낌이 안 들고 살짝 생기있는 매트 라인이거든요. 컬러가 딱 쨍해서 바르면 얼굴에 형광등 낀 것처럼 되게 밝아져. 립밤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건데 제가 약간 집중할 때 입술을 많이 뜯거든요. 그게 약간 버릇이어가지고 뜯고 저녁에 립밤으로 약간 치유하고 또 뜯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진짜 촉촉해요. 지금 거의 다 썼는데 컬러는 이게 퓨어 레드거든요. 가볍게 바르면 살짝 생기있고 네. 저는 좀 진하게 발라서 좀 빨갛게 만들어줘요. 이게 또 방탄소년단 비가 써가지고 엄청 유명한 립밤이더라고요. 이거는 지베르니 제품인데 이게 진짜 안 처지고 되게 오래 컬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서핑도 하고 했는데 진짜 안 처져요. 되게 딱 잡아줘요. 이 뿌리까지 딱. 글리터 이건 아마 다들 잘 아실텐데 요거 스틸라 리퀴드. 근데 보통 그 키튼 카르마 많이 쓰시는데 그거는 조금 과한 느낌이 있거든요. 메이크업 연하게 하시는 분. 근데 이건 원더러스트 컬러인데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눈 밑에 살짝 밝혀주기 좋은 컬러. 이런 느낌. 오 이쁘다. 좀 더 입자가 작아가지고 아 이것도 하나 썰이 있는데 제가 이걸 협찬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사용을 안 하고 이제 언니를 줬다가 되게 어디서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뭐 썼냐고 했더니 그때 네가 줬던 거잖아 이래가지고 다시 뺏어온 그런 향수입니다. 네. 약간 살냄새 나는데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라 바디미스트 뿌린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맞아. 나이트하고 뭔가 묵직한 느낌이 없어서 계절감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오 형 괜찮아요. 진짜? 주러. 주러는 제가 이거 진짜 한 5년 넘게 쓰고 있는데 이게 시세이도 없거든요. 아~ 이게 동양인 국어 훨씬 잘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는 계속 고무만 바꿔가면서 맞아, 계속 써주고 맞아. 있어요. 아 약품 요거는 제가 어떤 걸 들고 다니는지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요거 이제 과식했을 때 먹는 다이어트 식품이랑 그리고 요게 진짜 좋아요. 이게 고체 치약인데 이제 어디 나갔을 때 양치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하나 씹어주고 그 약간 헹궈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퇴근하고 뭐 약속이 잡혔을 수도 있으니까 기관이 좋죠. 좋죠. 여행할 때도 좋겠다. 액세서리랑 네. 요거는 손거울인데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그 책상 서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잘 쓰고 있어요. 네. 아 그리고 이거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데 그 여성분들도 이제 밖에 나왔을 때 좀 여름에 피부가 많이 무너지시잖아요. 그럴 때 이걸로 한번 닦아내주고 위에 올려놓으면 되게 풀린감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바르는 쿠션이 되게 잘 먹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휴대용으로 이렇게 하나씩 꼭 가지고 다녔어요. 아 저는 좀 약간 귀차니즘이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녀요. 근데 이 케이스도 되게 좋은 게 이거 딱 하나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잘 빠져가지고 바로바로 빼서 네, 쓸 수 있고 이게 또 착색이 잘 안 돼요. 누렇게 안 돼가지고 좋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뭐 계란이나 고구마 싸다닐 때 가지고 네. 다니는 건데 이게 비닐 재활용하려고 항상 넣어놨어요. 아, 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네, 제 가방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소에서 온라인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제 가방은요. 자라에서 파는 가방인데 이것도 품절템으로 있지 누나가 내가지고 품절되었던 그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거는 핸드폰이 네. 통봉투가 지금 따로 있습니다. 핸드폰은 귀여운 귀엽죠. 집 주변에서 지나가다가 너무 귀여워서 그냥 아예 샀는데 세트 아니에요. 따로따로 샀는데 되게 저렴하게 샀습니다. 귀엽다. 네, 2만원대로. 저도 이제 향수를 가지고 다녀요. 근데 이게 고체 향수여가지고 핸드크림처럼 이게 제가 거의 지금 네 통째 쓰고 있거든요. 제 얘만 써요. 얘 쓰고 뿌리는 향수를 못 써가지고 이렇게 가리는데 향이 비누향이어가지고 이게 그 유튜버에서 술무원 향수? 이게 우리 회사 건데 제가 지금까지 써본 손소독제 중에 최고입니다. 진짜 회사 제품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뿌리면 손이 건조하지가 않아요. 얘는 손소독하고 바로 음식을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쓰고 있어요. 제가 손 닦는 포클렌징용으로 가지고 다니는데 사실 이게 집에서도 쓰고 있어요. 저는 좀 지성 피부여서 좀만 뭐 하면 이제 여드름이 좀 올라오거든요. 얘로 1분 클렌징 하면 여드름 없어집니다. 네, 에어팟. 아, 너무 귀여워. 아니, 이게. 아니요. 이게 제가 집에서 애칭이 돌이에요. 그래서 돌이에요? 아, 그냥 이제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조그맣다고 돌 같다 해서 친오빠가 생일 선물로 저한테 각인을 해서 오빠가 이제 저를 돌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아까 고추 치약이 나왔는데 저도 평소에 양치를 못할 때 마스크 안에서 이제 좀 찝찝할 때 이거 한번 뿌려주면 되게 상쾌해요. 얘랑 같이 승무원한테 추천을 받았다. 제가 조금 타는 거에 조금 되게 예민해가지고 그리고 맨날 바르고 선스틱? 네, 선스틱 몸에 항상 바르고 이것도 선 제품인데 이건 선 쿠션. 얼굴에 바를 때는 얘를 바르는데 이게 좀 지성용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파우치에도 짜잘짜잘하게 더 많아서 코스놀이의 톤업 제품을 계속 써왔는데 이번에 톤업 베이스라고 톤업되고 커버되는 제품이 나왔어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제가 파운데이션을 못 써요. 웬만하면 피부에 다 떠가지고.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제품을 써왔는데 얘로 정착했어요. 저도 이 아이소이 저희 제품 립밤을 저는 거의 지금 다 써가지고 처음으로 립밤을 썼는데 정착했어요. 너무 귀엽다. 헤라에서 이제 틴트인데 립밤 발라주고 한 번 더 이런 걸로인데 코랄 걸로 써가지고 조금 촉촉해. 네. 촉촉해. 면봉도 이렇게 가지고 다녀가지고 금지가 많은데 아이 메이크업 브러쉬랑 아이크 메이크업 제품들 지베르니 마스카라 한올한올 올라가는 얘는 최근에 또 다시 샀어요. 참고로 이거 오령 테스터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